이어서 하는데요. 20일 날 우리 자랑 에터비 카드가 출시가 됐는데 원래 이제 제휴카드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 카드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잘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FAQ를 갖다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이거는 우리 애터미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다 돼요. 아시다시피 애터미가 있는 곳은 어디 있냐면 일단은 PC에서 온라인 되잖아요. 하지만 또 핸드폰에 모바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PC에서도 되고 모바일도 되고요. 근데 나 이거 좀 익숙하지 않다 라고 하면은 왜 QR코드라고 우리 센터 가면 QR코드에서 찍으면은 QR코드로 올 수도 있고요. 그것도 싫다 그럼 여기 전화번호 있어. 1599-3434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거기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URL을 보내줘요. 그거 누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모바일 안 하셔도 상관없고 전화만 하셔도 전화를 하면 문자로 모바일로 보내드리니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카드를 처음 만드실 때는 우리는 대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선진화 됐으니까 우리는 앞서가니까 비대면 얼굴 보지 않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사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결제 계좌 또 본인의 신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하다가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권하시게 되면은 신분증하고 본인 은행 계좌번호 요거 알고 있으면 그거 투입하면은 일사천리를 쭉 갈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신청하느냐? PC도 되고 모바일도 되고 전화도 되고 다 된다. 전화번호 1599-3434.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용카드 신청하면은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신용카드는 일단 전제 조건 하나 있어요. 우리 애터미 카드는 누구만 발급됐냐면은 애터미 회원만 발급이 된다. 애터미 회원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누가 발급할 수 있냐? 나이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주지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년만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성년은 민법상 성년이거든요. 만 19세예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돼요. 거주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살고 있어. 카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처음 원칙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돼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다. 그럼 될까 안 될까? 돼요. 거주를 우선적으로 해요. 근데 세 번째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까지만 가능하고요. 다만 체크카드는 그렇지 않다. 체크카드는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우리 애터미 회원은 몇 살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18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외국인은 체크카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탈락되면 체크카드로 대체 발급이 가능합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누구나 다 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국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다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신청하면 좋을까? 이거는 뭐 원래는 아무거나 되지만은 빨리 발급을 받으시려면 체크를 먼저 발급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용카드가 딱 간 다음에 체크카드를 갖다 신청하면은 신용카드 하는 동안에 얘가 멈춰 쓰고 있어요. 근데 체크카드는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갖다 신청하시면 신용카드는 이제 심사라는 거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그래서 만약에 순서 둘 다 발급을 받으시려면은 체크 먼저 신용 먼저 물어본 거에서 체크카드 먼저 신청하면 좋을까요? 신용카드 먼저 신청하면 좋을까요? 체크카드분 먼저 신청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체크카드 발급 받아서 먼저 사용하시다가 신용카드 하면 또 이용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카드 다만 또 하나 더 체크카드도 교통카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가 되면은 카드 값을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체크카드는 원래 내가 쓰자마자 바로 빠져야 되는데 네. 교통기능은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신용기능이 돼버렸어. 네. 그래서 심사를 타. 아.
그래서 이때는 체크카드가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체크카드 발급하려면 하나카드니까 하나은행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 7개 있어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SC, 옛날 SJ은행, NH 농협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상관없이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주위에 내가 이용하시던 은행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나 체크카드 또는 하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애터미카드를 좀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미 하나 카드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갖고 있거나 체크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하나 카드 고객센터 1800에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카드라서 하나하나하나하나 전화하셔갖고 나 하나 카드 체크카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체크카드 추가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할게요. 자, 하나카드 신용카드 갖고 있어요. 애터미 신용카드 발급시켜주세요. 바로 발급. 추가 발급 때는 따로 심사 안 한다. 그냥 바로 발급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 체크카드나 하나 신용카드를 갖고 계시면 된다. 근데 내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 내 체크카드는 없어. 나 신용카드 갖고 있는데요. 애터미 체크카드 발급해주세요. 바로 발급. 체크카드는 심사를 안 타니까. 다만 내가 지금 하나 체크카드를 갖고 있어. 나 하나 체크카드 갖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발급해 주세요. 그럼 기다려 주세요. 심사를 타야 되니까. 신용등급도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내가 체크카드 갖고 있으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갖고 있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냥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이 된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야죠. 하나하나하나하나 1800에 하나하나하나하나 전화 끊고 나 애터미 회원이야. 그럼 아 예 하고 이제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애터미 아이디 알려주셔야죠. 우리 8자리 애터미 아이디 8자리 하고 근데 이제 계좌 번호 하니까 이것만 준비하시면은 바로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려워하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1800-111로 전화하셔갖고 애터미 회원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있는 카드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다 됩니다. 카드 단말기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구 할인도 되고요. 캐시백도 되고 무이자 할부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애터미 카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휴카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눌 수 있는데 신용카드 서비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터미 할인. 애터미에서 몇 프로 할인? 1.7% 할인된다. 전월시적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안 따진다. 소유기라고 제한 있다, 없다? 없다. 횟수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두 번째,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월 만 원 한도로 몇 프로 할인? 1.7% 할인. 소유기라고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횟수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전월시적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안 따진다. 애터미 말고 해외 말고 모든 곳에서 사용하면은 몇 프로? 0.7% 전월시적 따진다 안 따진다? 소액이라고 횟수 제한 있다 없다? 없다. 한도는? 없다. 무제한으로 해줄 수 있다. 세 가지 서비스 있었습니다.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애터미냐 애터미가 아니냐. 애터미에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1% 캐시백. 포인트 적립이다 현금 돌려준다. 현금 돌려준다. 그러면 애터미가 아닌 것에서는 국내 가맹점에서 2만 원 이상 사용하시고 전월 사용 실적 20만 원 이상 조건 충족하시면은 0.5%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자세한 것들은 할인이 안 되거나 전월식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교육자료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 할인하고 캐시백은 뭐가 다를까요? 보통 신용카드에는 청구 할인을 많이 하고요. 체크카드에서는 캐시백을 많이 해주는데요. 청구 할인은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값을 내가 낼 때 할인을 받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 애터미몰에서 해모해몰 84,000원짜리를 산다 라고 하면은
8만 4천 원을 결제할까요? 8만 4천에서 1.7% 할인받은 금액을 결제할까요? 8만 4천 원을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우리가 그 돈을 갖다 갚을 때 8만 4천 원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1.7%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청구를 한다. 이게 청구 할인입니다. 캐시백은 뭐냐?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줘요. 8만 4천 원짜리 우리 해모임을 캐시, 체크카드로 딱 결제를 하면 8만 4천 원을 결제할까? 1% 캐시백 든 금액으로 할까? 일단 8만 4천 원을 다 한다. 8만 4천 원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 달 초에 매번 껌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모아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다 1%로 환산을 해서 금액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준다.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한도 금액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 발급받을 때. 요것도 저희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를 처음 부여를 할 때 무엇에 따라 되냐면 아까 했던 신용등급. 그 다음에 그분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리는 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드회사는? 없어요. 신용조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당국에서 신용등급이 얼마고 가처분 소득이 얼마면은 이 사람 한도는 이 정도만 줘.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다만 카드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신용등급이 도와지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 한도를 갖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확인하셔서 그래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올릴 수가 있어요. 어디다 전화를? 1800-1111에다가 전화하시면은 증액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하면 PB도 적립이 됩니까? 이거 만들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는 카드사 포인트와 연계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 지금은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윈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터미도 PB와 우리 가맹점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우리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어디서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PB가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려면 서로 노하우를 갖다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모바일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애터미페이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삼성폰 갖고 계시면은 삼성페이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찍으면은 거기 바로 등록이 되기도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있고요. 하나그룹에는 또 하나페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페이에다 다 하셔갖고 이용 가능하니까 귀찮으시면은 플라스틱 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카드. 프로모션 내요. 프로모션 크게 두 가지 하고 있는데 무이자할부 됩니까? 네. 된다. 그래서 12개월까지는 부분 무이자, 6개월까지는 완전 무이자 한다. 다만 2~3개월인 경우에는 무이자할부도 받고 1.7%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디서 사용해야지? 애터미에서 사용하는 거. 다만 이제 다른 곳에서 쓰는 것들도 무이자할부는 가능하다. 무이자할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연회비 캐시백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을까? 어차피 해당 이상이 없는 거고 우리 애터미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카드 발급받고 다음 달 말일까지 얼마 이상 쓰면? 2만 원 이상만 쓰면은 사용한 걸 확인하고선 저희가 그 다음 달에 17,000원 그대로 결제 계좌로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물어보셨습니다.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스터카드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브랜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디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체크카드 경우 해외에서도 해외 현지 통화로 뭐 달러든 엔화든 출금이 가능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마스터가 적혀있는 CD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글로벌이라서 마사가 있거나 여기 보면 C라서 CIRRUS. 다만 전제 조건은 하나 체크카드면은 결제 계좌가 어디야 된다? 하나 은행만 가능하다. 요거는 하나 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신한카드면 신한은행, 국민카드면 국민은행, 우리카드면 우리은행. 신용카드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이것은 다 안 돼요.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국민카드 내지는 신한카드 안 돼요. 삼성카드 될까요? 안 돼요. 그럼 현대카드 될까요? 안 돼요. 롯데카드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돈을 찾는 거는 내 돈을 찾는 거고 비자 마스터가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건데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카드. 그러니까 신한카드나 국민카드는 아직까지는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강점이죠. 현금 인출할 때는 하나카드면 하나은행해야 된다. 네. 제휴카드를 가족화 카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용카드가 보통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가 있고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대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생들은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들은 우리 용돈밖에 안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용카드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있을 때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카드는 애터미 몰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한 1대1이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만드는 거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부부는 아이디가 하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디는 하나를 쓰긴 하지만은 신용카드는 각각 각각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편하죠. 가족카드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도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할인받는 것도 하나가 돼. 우리는 아이디는 하나지만 각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도 각각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도도 더 많이 늘어나시는 거고 사용하시기도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카드가 아니라 본인 카드로서 각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앞에 계신 안녕하세요. 부부 회원일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 부부 회원을 물어보셨군요.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각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있고 활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카드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카드는 각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각각 신청을 하시면 각각 드립니다. 이왕 또 하나 말씀드리는 김에 외국 많이 나가신다 그랬을 때 본인 이름뿐만 아니라 영문명도 넣잖아요. 영문명은 반드시 비자, 여권에 적혀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적어주셔야지 외국에 나가셨을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나가셨다 하더라도 각각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모두 다 하나의 아이디라 하더라도 각각 카드를 사용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애터미 사업자이다 보니까 네. 저기 차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네. 혹시 애터미 하나카드 하이패스용 네. 혹시 만들 수 있나요? 애터미 하이패스 만들 수 있으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이패스 카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당연히 있죠. 네. 하이 추가 발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미 이제 어차피 결제 그 금액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려면은 하나카드 회원 가입하시는 것도 편리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귀찮다. 1800에 하나하나하나 하이패스 카드 보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해피패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후불로 결제가 되는 거니까 힘들게 뭐 맨날 가서 선불 충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해피패스 후불 카드로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국내 거 저는 네. 유학생 쪽에서 그 카드 만들어는 혜택이 있을까요? 유학생들이요? 네. 예, 유학생들도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면은 국내 거소증이라든지 등록증이라든지 나오잖아요. 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아까 여권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 계좌 개설하실 때 그래서 은행 가서 그거와 아까 말씀드린 여권 같이 가셔서 체크카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체크카드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좋은 걸 하나 해주세요 라고, 잘 모르겠으면 좋은 걸로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해서 카드 발급 받으시고 끝나는 순간 1800511 하십니다. 그러면은 카드만, 체크카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저희가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을 올리는 방법을 혹시 네.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첫 번째,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제때 갚고. 아니, 많이는 별 크게 상대적으로 없어요. 제때 갚으면 그것이 된다. 카드 대금을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잔액까지 다 맞추기가 사실 예. 잘 계산이 안 되고 결제를 다 모를 때 그 네. 한도를 얼마만큼만 갚으면 그 다음 달에 딜레이 해주는 뭐 그런 그 제도가... 리볼빙 서비스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리볼빙 서비스예요. 아, 바로 그거예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맞아요. 어려우니까 리볼빙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카드 회사에서 와서 알았지 뭐 리볼빙이라는 걸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능도 있으나 문제는 이제 그걸 갖다가 리볼빙을 몇 퍼센트제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일 수도 있고 50%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잘못하게 되면 돈이 있어도 안 빼가. 그런 거죠. 돈이 있어도 안 빼가. 아, 그래서 그러면 리볼빙 해제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일이 많으시니까 걱정되면은 아예 어떤 특정 카드는 그렇게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시 특정 상품에 대해서 네. 할인 혜택을 또 네. 추가로 할 예정이 있으신지, 예를 들자면 네. 주유, 네. 충전 네.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엄청 필요하시죠. 많이 네. 쓰고 있는데 그 할인을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이에요. 처음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막 모든 걸 막 뭐 전산도 연결시켜야 되고 뭐 이게 많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특화된 카드로 나오는 게 좋죠. 뭐 주유를 많이 하신다면 주유 충전 전용 카드가 나올 수 있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면 핸드폰 요금 해주는 카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애들한테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교육비 카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카드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제일 바라는 건 PB를 난 그게 빨리 나왔어요. PV가 나오는 카드. 자, 그걸 억제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할부하면 신용도가 하락하는가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신용도가 하락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하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할부 서비스를 받으시면은 신용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돈을 더 내요. 할부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할부 수수료를 내시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거고, 그거 말고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애터미 충분히 혼자서 잘 하시고 잘 멀리 갈 수 있겠으나, 이제 하나카드와 애터미, 애터미와 하나카드가 함께 만나서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되게 사랑해서 살았던 결혼한 분과도 싸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정말로 아주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카드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 애터미와 함께 아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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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가속도 붙어서 빠르게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웃으면서 점점 더 저지를 간직이 되는 하나카드의 김영재였습니다.